네,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기타 쉽게 알려주는 남자 오브리캠입니다. 그리고 군말도 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시간 없으니까요. 빨리빨리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드를 보면서 수많은 코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원칙을 통해서 외우시면 금방 암기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메이저 코드에서 마이너 코드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이너 코드가 궁금하신 분은 저기 마이너 코드 영상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질문이 있었는데 댓글을 보니까 1, 3, 5도 이렇게 코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1도와 8도는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레 미파솔라 시도가 도가 1도면 도레 미파솔라 시도 다시 나오면 그게 8이거든요. 그래서 1과 8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에 세븐스 코드를 좀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8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1 대신에. 그러면은 자, C 코드를 한번 예를 들면 도미솔이 있으면 도는 도의 입장에서 1도가 되고 레미는 3도가 되겠죠. 도레미 그리고 솔은 5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가 왜뭐183뭐583그 숫자가 이해가 안 된다는 분이 계셔갖고 그 부분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 코드에서 도미솔이 135잖아요. 그래서 도가 1 대신에 8이라고 해서 835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외워야 될 가장 중요한 A 코드, D 코드, E 코드에서 이 음의 원칙을 한번 볼게요. A 코드를 보면 지금 잡고 있는 이 음들이 개 이름을 보시면 돼요. 여기가 미가 되거든요. 미 일단은 미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가 라가 돼요. 라그 다음에 여기는 도샵이 됩니다. 도샵. 그러면 라미 도샵이 되는데 그 우리가 A 코드를 화성학적으로 알고 계신 분은 알겠지만 라 도샵미예요. 라 도샵미. 라 도샵미가 A 코드의 구성음입니다. 자, 이 라, 도, 샵, 미라는 A 코드를 가지고, 라를 1 또는 8로 생각하는 거예요. 라, 시, 도. 도가 어떻게 돼요? 도가, 일단 샵을 생각하지 말고, 라, 시, 도가 3도가 되죠. 그런 다음에, 도, 레, 미가 5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미는 5로 생각하고요. 여기는, 라는 라에서 아까 1도 또는 8이라고 했죠. 그래서 5 여기는 8이 되고 미는 라시 도레미 3도라고 했죠. 그래서 583이 되는 겁니다. 583 이해가 되셨죠? 583. 자, 그러면 D 코드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D 코드는 레 파샵 라라는 멜로디예요. 레 파샵 라라는 구성음을 가지고 있는데 레가 1도가 되고요. 레, 미, 파. 파가 3도가 되죠. 샵은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레, 미, 파. 파샵이든 파든 3도예요. 그 다음에 솔, 라. 레, 파샵, 라. 레, 파샵, 라가 1, 3, 5가 되죠. 레, 미, 파, 솔, 라니까. 그래서 레, 파샵, 라가 D 코드인데, 레가 1도가 되고요. 그래서 요 코드라면 1도 또는 8도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 D 코드를 잡아 봅시다. 그러면 요 음이 아까 말했던 라가 되죠. 라. 그럼 레 파샵 라니까 5가 되죠. 그리고 레는 1도 또는 8이 됐으니까 5, 8이 되죠. 그리고 레 파샵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파샵이거든요. 그래서 레 파샵 라 했으니까 파샵이 세 번째 음이니까 3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 8, 3이 되는 거예요.
513 해도 되고 583 해도 되고요. 5루트 3 해도 돼요. 그래서 원칙을 알려드리면 루트, 여기가 루트, 근음을 잡으면 D 코드의 루트음, 요 후에는 항상 5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 1 또는 8, 3 됐죠? 그 다음에 E 코드도 한번 볼게요. E 코드는 미, 솔, 샵, 시라는 코드 구성음을 가지고 있는데 미가 1도가 되고 또는 8도가 되고 파, 솔, 솔이나 솔샵이 3도가 돼요. 라, 시, 시가 5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시가 되니까 시 5도, 여기는 미가 1도 또는 8도 미, 그리고 여기는 솔샵이 되잖아요. 미, 파, 솔샵, 여기 솔샵이 세 번째 음이 3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5, 8, 3. 그래서 일단은 5, 8, 3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 8, 3. 여기 5도, 8도, 3도. 여기도 5도, 8도, 3도. 여기도 5도, 8도, 3도.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댓글 질문에 저게 왜 5, 8, 3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마 요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각 코드는 예를 들어서 C 코드는 도미솔이고 그게 1, 3호라면 그게 1이 또는 8로 표현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C 코드는 도미솔 도에서부터 1, 3, 5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D 코드는 레에서부터 레미파솔라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레미파 파든 파샵이든 일단 3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레미파솔라 라가 5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583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코드, E 코드, 그리고 A 코드, D 코드를 일단은 먼저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거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 A는 3도를 내려라. 그래서 583에서 3도가 내려가니까 A 마이너가 되고 D 코드에서 583이니까 3도를 내리면 D 마이너가 되고 E 코드에서 5, 8, 3이니까 3도를 내리니까 E 마이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는 해결이 됐고요. 자, 오늘 배울 것은 메이저 7이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메이저 7. 자, 메이저 7이 있고 마이너 7이 있고 도미넌트 7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메이저 7은 코드표에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C 메이저 7이면 C 다음에 대문자 M이 나와 있고요. 7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C 코드 다음에 소문자 M, A, J 라고 쓰여 있고 7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 7도라고 해서 개 이름으로 따지면 도레미파솔라 C, 이 C 음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추가가 되기도 하고 변형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려 볼게요. D 코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서 5, 8, 3이죠. 5, 8, 3. 이 8이 반음이 떨어지면 즉 8도가 7도가 되면 그냥 장 7도라고 하는데 장 7도가 모르면 그냥 일반 7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음 떨어뜨린 음을 그냥 7도라고 생각하세요. 8, 7. 그러면 요 모양에서 요 모양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D에서 D 메이저 7을 만들고 싶다 이러면 여기서 8도를 반음 내려서 7도로 만들어서 메이저 7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D 코드 D 메이저 7 이런 식으로 어떤 노래가 D 메이저 7 D 7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노래의 흐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D 코드 나오면 D 메이저 7 나오면 D 마이너인가 이렇게 생각하셔갖고 자꾸 이렇게 잡는 분이 계시는데 D에서 D 메이저 7은 요런 울림이 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D D 메이저 7. 자, 이거는 이제 D를 외우는 건 좋은데 D 메이저 7은 외운다기보다는 아 이렇게 변형이 돼서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암기할 때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A 코드도 정말 중요합니다. A 코드에서 5, 8, 3이죠. 그러면 8을 7로 내려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A 메이저 세븐인 거예요. 울림이 좋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곡에서 이런 식의 어떤 울림을 할 때 A 메이저 세븐을 저는 즐겼습니다. A 메이저 세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이 A 코드만 가지고 있다면 너무 한계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A 메이저 세븐이라는 코드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 B 코드 이렇게 나왔죠. 자, 이 코드에서 5, 8, 3이죠? 그러면 8도를 반음 내리면 7이 되죠? 그래서 요런 모양으로 운지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 두 개를 먼저 잡으시고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약지로 C를 잡는 거예요. 어떤 연주를 하다가 끝낼 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약간 끝나지 않는 듯한 느낌의 엔딩을 처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 끝낼 때 이렇게 이런 느낌을 구사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상당히 중요한 메이저 세븐스 코드를 배워봤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이 도수로 외우는 숫자를 알면 여러분들이 암기를 훨씬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 5, 3, 1, 1, 3, 5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니면 예를 들어서 A 코드를 5, 1, 3 이렇게 해도 돼요. 5, 1, 3. 그렇지만 우리가 7하고 좀 가깝게 생각하려면 1보다는 8의 개념이 좀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저는 5, 8, 3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8을 반음 내리면 7이 되니까 메이저 7이 된다. 그래서 메이저 7은 어떤 코드에서 8도를 반음 내리면 메이저 7이 되는 코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이저 7을 설명해 주셔야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설명하시 뭐 이렇게 막 화내시는 분도 계신데 메이저 세븐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이 시간은 너무 뭐 화성학적으로 메이저 세븐이 어떻게 생겼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간단하게 만드는 법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자동차의 구조를 다 알고 막 운전하는 것보다는 내가 운전할 줄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실제적으로 A 코드, A 메이저 세븐이라고 생긴 그 악보의 코드가 나오면 이렇게 잡는다. A 코드에서 이렇게 잡는다. 요 정도만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프로가 되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은 다양한 코드들을 즉각적으로 쳐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일단은 코드가 가장 중요해요. 통기타에서는. 그래서 코드 암기를 먼저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고요. 영어 단어처럼 많은 암기를 해주시는 것이 실력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댓글을 보고 제가 어떻게 수업 방향을 계속 잡아 나가야 될지 방향을 또 잡아보고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다음 강의에 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사용된 기타는 비율라 기타의 V1 GAC 블랙 모델이고요. 이 전판이 이제 솔리드예요. 그래서 소리가 울림이 저는 되게 풍성하고 좋아요. 그래서 잘 만들어진 기타 같습니다. 지금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기타가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연락을 문자로 아래쪽에 문자를 주시면 제가 요거 이벤트 가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밴드 이런 코드 자료를 제가 올려두니까요. 뭐 특별히 자료실이 있는 게 아니고 밴드에 들어오시면 제가 글쓰기에 항상 이번 강의를 하고 그 밑에 악보를 같이 이제 이런 코드표를 올려놓거든요. 이런 표들이 필요하신 분은 밴드에 와서 인쇄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제가 뭐 스케일이라든지 아니면 코드표 뭐 등등 여러 가지 제가 앞으로 유튜브 강의에서 하는 모든 자료에 어떤 프린트물이 필요하신 분은
재본비 정도만 주시면 제가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료들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